자, 제 옆에 세종대학의 허사과 유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은 본래 세종대학에서 독도 관련 그 전공으로 강의를 많이 하시죠? 아, 예. 어. 지금도 독도 관련 네. 강의 하나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어. 네네. 네, 독도 종합연구소 소장이기도 하고. 아, 그러세요? 예. 네네. 독도 강의하면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주로? 아, 먼저 그, 뭐 교양 강의이기 때문에 아, 200명 정도가 정원이에요. 예, 그 채점 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 예. 네, 요새는 뭐 잘 할 수 있는 그 OMR 식으로 하지만 그래도 항상 250명 이상 옵니다. 오,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자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 청강도 많겠네. 예, 그러니까 원래 되게 세개 정도로 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아. 예, 예. 그렇게 한꺼번에. 그럴 땐 되게 분반하는데. 예, 분반. 예. 네, 요새 뭐 학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그래서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그 독도 문제가 지금 계속 지금 아 이게 은근히 하여튼 걱정이 되는 얘기는 많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27억 예산을 편성해서요. 네.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독도 예산을 줄였어요. 줄였어요. 독도만을 위한 것은 5억이었는데 그것을 네. 4억으로. 아... 예, 그러니까 25%나 줄인 거죠. 일본은 늘리고. 예, 그리고 또 뭐 오염수 홍보 영상 네. 그거 만들기 위해서 10억 썼거든요. 대통령실에서요? 예, 아, 예. 문체부에 썼나? 네, 네, 네. 그러니까 왜 사실상 일본을 옹호하기 위한 그 예산이 독도 예산의 두 배 이상 네. 썼다. 이게 독도에 대해서 홍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을 줄인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거는 그 위지가 계속 옅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독도 수호 위지가 네. 좀 파임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 교수님 참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독도 홍보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 네네. 한국은 독도의 홍보 예산이 예, 예, 줄어들었다. 예, 예. 야, 이게 뭔가요? 많이 걱정됩니다. 먼저 일본의 전략은 네. 그 이번에는 세계 국제 국제학 혹은 국제 법의 학자들에게 많이 홍보를 한다. 이메일로 일본의 그 독도 논리를 계속 그 보내고 홍보하고. 아, 그러니까 독도 관련 홍보 예산은 국내용보다도 해외용이 해외용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와 있는 그 외국인들에 대한 그 홍보, 네. 강의, 특강 이런 것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네.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국제법학계에서 네. 독도가 일본 영토다라는 논문을 소질 그러한 그 세계 학자들을 아마 찾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독도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에서 그런 건가 보죠? 국제 여론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는 건가요? 네, 국제법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아, 그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닌가라는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켜가지고 그런 것을 또 하나의 증거로 내세워가지고 바로 국제사법재판소의 독도를 굴러간다. 굴러간다. 그 회부한다. 라는 데 쓰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일단 보입니다. 네. 네네. 그럼 이제 윤석열 정권 말고 그 이전 정권에서는 실제로 홍보 예산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일단 그, 5억 이상이었던 거죠. 5억 이상이었죠.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그 홍보 예산을 갖고서 국제 여론전을 펼쳤겠네요. 그 당시에. 했습니다. 사실. 5억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예를 들면 네. 해안 3부에서 잡힌 것이 5억. 그러나 외교통사 그 여기 그 거기도 있구나. 외교통사 외교부죠. 네, 외교부에도 외교부. 있기 때문에 합해서 말하면 더 많았어요. 사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그 저도 여기에 와 있는 그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강의라든가 했거든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경산북도의 독도재단이라는 데는 경산북도가 치료원이 하는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외국인에 대한 강의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이제 지자체 예산으로. 네네네.
그런 것은 그리고 중앙에서도 네. 독도 대책 위원회가 즉 있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5년 이상 했고요. 네. 거기에서는 그 일본 쪽에서 나온 그리고 세계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문에 대한 비판 그 내용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책으로 권조로 내거나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그런 거 없습니까? 일단 한일 관계 개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 자체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상당히 둔해요. 아, 둔하다. 예, 네, 둔하다. 줄어들었다. 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요. 예. 그러나 약간, 반면에 일본은 더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차이는 네. 확실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예. 이거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2년 전에 그 동영상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네, 일본, 요, 자료 사진 보이시죠? 요 동영상의 모양이. 네, 네. 이게 지금 다시 또. 예, 계속 그 이거 돌리고 있고. 아, 그렇지. 현재요? 예, 현재.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어머니하고 아들이죠. 네. 또 아버지도 나와요. 그 다음에. 네, 서로 대화를 하는데. 네. 예, 그 독도, 다케시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다케시마. 이게 지금 그, 일본 연도인데. 네. 일본인들이 못 가는 땅이다.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말해요. 네. 예, 그러나 아들이 아니 그 제가 좀 어른이 되면 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어머니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아. 네, 아버지가 또 해안에 이 아이를 데려가요. 네. 해안. 네, 그쪽에 독도 다케시마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또 언젠가는 거기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막 이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거기는 일본 땅인데 네. 그 한국이 그냥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탈환해야 된다. 탈환해야 된다. 탈환. 예. 다시 가져와야 된다. 아, 이런 내용을 심어주는 어린 애들 용. 아, 그. 교육용이나 마찬가지. 교육용이에요. 그 비디오가, 비디오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까? 아, 예. 일본 동영상 계속. 예, 계속 그 돌리고 있는 돌리고 거죠. 있어요. 돌리고 있습니다. 아, 예. 상당히 의도가 있어 보이네요. 굉장히. 네, 이것은 연토 축권 전시관 유튜브에서 네. 계속 하고 있고요. 일본은 또 이러한 유튜브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 갔던 그 예산으로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예산이 계속 줄고 있다. 네, 네. 그 독도닷컴 도메인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수님? 아, 이게 독도닷컴이라고 하면 이거 한국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도메인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일본에서 이런 도메인을 갖고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독도닷컴이라고 하면 이게 독도에 관한 한국 쪽의 주장이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면 일본 쪽의 주장으로 도배되고 있죠. 도메인은 원래 그 등록하는 측에서 먼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에서 먼저 등록했다. 예. 한국이 방문하고 예. 있어요. 혹은 그 한국 사람이 등록했다라는 것을 그냥 사들일 수 있어요. 그럴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네. 이게 그 처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현재는 그 일본이 일본 정부가 네. 이것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살 때는 굉장히 비싸게 샀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혹은 그 처음부터 아주 간단하게 네. 도메인을 취득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그 이쪽에서 뒤지고 있다. 네. 예. 조금 늦어지고 있다. 네. 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는데 네.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를 했다. 이 거짓말인데. 네, 거짓말인데요? 이거를 의견서를 네. 제출했습니까? 정말 이거? 여겨보세요. 아, 예, 예. 제출했습니다. 참. 이게 그, 네. 이것은 현재 그 스위스의 주네브에서 네. 열려 있는 그 유엔 인권 이사회입니다. 예. 거기에 제출된 과거사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의견에 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그 한국 안에서도요. 네. 통일평화재단이라든가 민족문제연구소라든가 네. 그 전주교 인권위원회 예. 그 등에서 그 편성되어 있는 네. UN 인권 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이
13일이니까 엊그제가 네. 되겠죠. 보도 자료를 발표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한국 정부의 위기원을 공개하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교수님께서는 전공을 하고 네. 오랫동안 독도 문제 연구하셨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일본이 위안부도 연구했거든요. 위안부도 하셨고 예. 위안부는 좀 이따가 네네. 이렇게 독도 문제에서 일본이 예산도 늘리고 홍보도 강화하고 네. 여론전도 강화하고 네.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됩니까? 아 이것은요 먼저 그 위안부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글쎄 이것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2015년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 한일 위안부 합의를요. 네. 그리고 강제 지원 문제도 해결되었다 이거잖아요. 윤석열 전 예. 일본 그리고 네. 사과를 했다 예. 일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번에 네. 네. 한국 정부가 또 네. 그것을 그 보고를 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3대 현안이라는 게 있어요. 3대 현안, 그거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까지는 거의 다 해결됐다. 한국도 해결을 했다고, 됐다. 이렇게 보고한 거잖아요. 엄청난 일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은 독도예요. 아... 예. 이런 식으로 일본도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이상하게 한국 정부가 보조를 거의 맞춰서 가고 있는 정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경우도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는 일본과 한국의 공동의 땅이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네, 그거는 아직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 단계는 아니고 그 전 단계는 예를 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회부하자라는 일본 쪽의 주장에 어느 정도 뭔가 호응하는 거죠. 이쪽에서 현재까지는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의 땅이 아니니까 그렇지.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다. 없다. 이게 한국의 그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요새 그 한국 정부에도 많이 들어갔다라는 뉴라이트 인사들의 네. 현재까지의 언행을 보면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독도가 일본 연도라는 증거가 없다. 혹은 독도가 일본 연도라는 증거 혹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그 뉴라이트 학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뉴라이트에 많은 영향을 그 받고 있는 한국 정부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걱정은 그런 것까지 수용해 나갈 의료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독도가 한국 연도라는 증거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많은 증거 갖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사실 제가 예, 연구자니까. 예, 예. 네 그리고 일본 쪽의 주장에 대한 엄청난 반론 그것을 연구한 게 우리 연구소이기 때문에 네. 많습니다. 예. 네 그러나 그런 거 일단 무시하고 증거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증거를 찾자라고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그냥 가서 논의하자. 그러면 이제 독도가 분쟁의 땅이 되는 그러니까 분쟁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예, 예. 우리 영토로 돼 있는데 네네. 분쟁의 땅, 그건 일본에서 원하는 거네요. 일본의 주장이고요. 아... 그러니까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이쪽에서 인정해야만이 국제사법재판이 아... 열립니다. 아... 예,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여서 독도가 분쟁지대다라고 하면 우리의 논리가 뭐냐. 독도가 일본 연도 잃을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건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예. 저희도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회부될 가능성이 없는 전혀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아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할을 방법이 없었어요. 아, 그런데 예 그런데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단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것은 75년 이상 됐잖아요. UN이 UN을 산하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해결된 문제는 요리 요소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세계에 많은 나라가 연돈 문제라는 것을 거기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을 바보같이 우리가 잘 지키고 그렇지. 있는 독도. 일본은 또 생각으로도 문제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훨씬 분쟁 지역이에요, 진짜. 그렇죠. 우리는, 독도는 우리가 그 어떤 그 외현적인 분쟁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병화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분쟁 지역으로 인정해버리면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 경우는요 50% 정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일본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아, 그럼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보인다. 아니 그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다. 네, 그러나 그러한 논의를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 그래도 우리 여론이 안 되니까 아, 그러면 그냥 그 지금 한미일 군사 건조라는 내용이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연토다. 그렇게 일본도 일단 인정하는 척하고 공동 군사 지역으로 독도를 쓰자. 왜냐하면 지금 그 러시아하고 북한이 하나가 되어가는 정화 있잖아요. 그거는 무대가 되는 것은 동해이거든요. 그렇죠. 동해 한가운데 있는 곳이 독도입니다. 1905년 일본은 로일 전쟁을 맞아요. 하면서 독도를 군사 기지로 사용했고 그리고 1949년 미국도 독도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여서 기지로 사용하자. 그러니까 기지라는 시각이 일본하고 미국에는 강하게 있는 곳입니다. 독도는 군사적 그 요충지라는 것입니다. 착지만 굉장한 하나의 기지가 된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신냉전이 사실상 뭐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동해가 무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삼국 공동 기지를 쓰자. 그러면 일본은 거기서 나가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독도는 일본 영토니까. 예, 그게 또 일본의 또 하나의 작전으로 보입니다. 기타 많이 있어요. 그 파인팩소라든가 일본 쪽에 그것을 보면 독도 상공으로 지금 그 러시아라든가 지금 비행기가 많이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이 그 뭐 그 위협하는 사격이라는 거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일본이 보고 있으면서 아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 그 경우는 그 하나의 제안이 그럴 경우는 자위대의 그 자위대 비행기 전투기 그것을 독도에 보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하고 완전히 분쟁 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이쪽에서 사격하면 분쟁 지대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그럼 구체사고 재판에서 회부가 예, 회부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실제로 우리 사왔다. 이거 일본이 원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돼. 그것이 그러니까 제약의 시나리오를 지금 다 그 있을 만한 시나리오를 고의 제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아니 일본은 이런 시나리오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지금 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고 있는 거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그거를 싹 뒤로 빠지면서 결국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군사 기지, 군사 지역으로 하게 되면은 뭐 약간의 그런 부분도 군사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예. 네. 그리고 그럴 경우는 일본에서 말을 안 해요. 미국으로 통해서 이거 쓰자고 말하면 한국은 많이 거절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번에도 한미를 그 거기 캠프 데이비드 그것은 일본에서 그 주도했으면 별을 한국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미국이 지도하면서 내용은 문제가 있을 때는 다 협의를 한다. 한국하고 일본도 협의를 한다. 이게 군사 동맹의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거는 그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미국 키워서 이게 선사시킨 거예요. 네. 앞으로도 미국을 키워서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거의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한산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연도 문제가 있으면 절대 맺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다. 막 그러한 생각입니다. 말려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말려 일부러 말려 들어가려고 하면 이거 안 되는데요. 하여튼 뭐 뭐 그럴 리 없겠지만 그 믿겠지만 그러나 믿기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유엔 인권 이사회 위안부 문제하고 강제동원 문제 해결됐다. 그 왜 거짓말을 해요? 그거를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부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게 말, 어느 부처예요 이게? 이것은요. 예. 한국 정부의 위경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인권 유엔 인권위원회에 그렇게 한국 정부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라는 예예. 예. 그러니 어느 부처인지 아니, 그러나 특가에 예. 예 이것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후쿠시마 관련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그 방출하는 거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는 하지 않고 말이죠. 그렇죠.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런 거나 보고 의견서를 제출한다. 이거는 좀 진짜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왜냐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이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그 특히 강제 지원 문제 이거 그 일본 쪽에서도 사과를 했다 사과 안 했잖아요 사과 어디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위안부 문제는 기시다가 아베 전 총리의 메시지를 대독하면서 일단 거기에는 사과 말씀 들어가 있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강제 지원 문제는 지금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미래에는 해결을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간접적으로 사과는 하지 않고요. 그 피해자들이 마지못해 동의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 압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마지막 세 명 네 명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얘기 좀 할까요 교수님? 아 예. 예 후쿠시마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제 1차 방류는 끝낸 거죠. 예예 예, 맞습니다. 네 그 다음 2차는 9월 말부터 10월 초 정도까지에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일본은 뭐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장비를 점검하고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 그 반유하는 그 오염수를 이제 희석시키는 해수를 섞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40배 이상 굉장히 그 엄청나게 몇 배가 될지 몰라요 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삼중수소의 그 농도를 그 음료수의 7분의 1 보통 그 호연 때는 물의 40분의 1로 희석시킨다. 그게 일본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그것만 희석시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세슘이라든가 스트론치움이라든가 플루토늄이라든가 더 삼중수소는 몸에 나쁘지 않잖아요. 몸에 나쁜 굉장히 그 지면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대로. 그대로가 아니라 제거를 해요. 이러다 아릅스로. 근데 제거를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희석하는 거예요. 아릅스가 온전한 곳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요. 아무리 제거했다 하더라도 소량이라고 해도 남아 있는 곳입니다. 이게 문제이고요. 보통 전산적으로 가동되어 있는 그 원자로에서 나가는 그 배수에는 삼중수소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삼중수소를 엄청나게 내보내고 있다.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 그러나 일본의 그 사고 난 원자로에 오염수라는 것은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예, 이 부분을 절대 일본도 말하지 않고. 세슘이라든가. 예, 이번에도요. 이번에도 삼중수소만 측정하잖아요. 예, 다른 건 안 하고. 다른 거 해야지. 다른 거 해서 발표를 해야지. 그러면요 세계가. 깜짝 놀라게 돼요. 소량이라고 해도 몸 속에 들어가서 안 나가는 그리고
물고기라든가 그 몸속에 축적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검출이 된다. 그 뒤집어져요, 세계가.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무서운 얘기는 지금까지 한국은 후쿠시마산 수산물만 수입을 금지했는데 그렇죠. 근데 일본이 이제 중국하고 홍콩 수출길이 막히니까 이거를 확대하겠다. 네. 확대해서 뭐 미국이라든가 이쪽에 있는데 한국도 포함시켜서 네네. 미국의 제트로라는 데가 있는 모양이죠. 네. 아, 일본에. 그래서 네, 거기서 일본에. 한국도 포함시켜서 수출을 확대하겠다. 네네. 이런 게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면 거의 모든 곳을 수용해 줄 것이다 라는 네. 일본 쪽에 기대가 있어요.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한국 정부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이를 통한에 많은 곳을 그 일본에서 볼 때 해결해야 된다. 네. 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다음 정권이 이게 또 진보 정권이 네. 되면 이게 완전히 그 거꾸로 돌아가니까 예, 거꾸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다음 또 진보 정권이 되더라도 바뀌지 않는 법 제도를 또 지금 정권에서는 만들어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 생각한 거 있고 아마 그런 식으로 영서도 네. 움직일 것이고요. 아. 그러니까 캠프 데이비드 합의도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이 말을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예. 이 틀은 네. 바뀌지 않는다. 아. 이런 식으로 그때 합의를 했거든요. 그게 진짜 바뀌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거는 한국으로 두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한국은 굉장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본은 바뀌지 않고 자민당이잖아요. 사실상. 미국도 크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특히 대중국에 대해서. 네. 다시 트럼프가 돼도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파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게 이 틀이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들렸어요. 저는 제가 들린 거예요. 아무튼간에 걱정이 많아요. 네. 예. 교수님 아무래도 금요일 날은 조금 괜찮으시죠? 수업이나 이런 부담이. 아, 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금요일 날 좀 자주 좀 모셔야겠어요. 네. 예. 자, 오늘 못다한 얘기 또 다음에 저희들이 네네, 알겠습니다. 초대해서 워낙 뭐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연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들을 얘기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저 호사카 유지 교수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